화장실 청소 시에 세니터리 에코나 바이오 세제를 1:200으로 희석해서 바닥에 이렇게 뿌립니다. 대부분 화장실 바닥에서,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바닥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에 청소를 철저하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안 하는 이유는 도구도 미흡하고 세제도 적합한 세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이 싹싹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닥을 이렇게 세제를 뿌린 다음에 한번 발라줍니다. 크게 힘을 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문질러서 한 번씩 세제를 완벽하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순간적으로 1분 이내에 반응을 싹 하기 때문에 들에는 업소용 화장실에는 수도꼭지에 이런 물이 나가는 분사하는 건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바른 데다가 이렇게 헹궈줍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때가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세척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깨끗하게 상쾌한 상태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적인 화장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세제와 도구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